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7월부터 어떻게 검찰이 바뀌나? 반부패 강력 범죄부가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인권부들이 실시가 되고요. 부산지검에 반부패 강력 수사부가 설치가 됩니다. 부산지검은 아무래도 그 마약이나 그 특수사건들이 좀 필요하죠. 국제 범죄 뭐 이런 것들. 그러고 서울 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됩니다. 협력단. 이거 왜 그러냐면요. 남부지검이 여의도 사건들을 관할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증권범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요구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받아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여태까지는 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 1, 2부, 뭐 강력부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반부패 부사와 강력부가 합쳐지고 인권부가 늘어난다. 뭐 이건 핵심적인 거군요. 그다음에 가장 오늘 여러분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일어난다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게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볼때 어떤 게좀 눈에 띄어요? 많은 분들이 볼때 이런 얘기를 하죠. 여성 검사들의 진출이 눈에 띈다. 그렇죠? 임은정이나 박은정 할것 없이 검찰의 주요 보직에, 특히 대변인 자리들의 여자들, 여성 검사들의 약진이 있다. 그치? 그런 것들이 아마 대부분 많이 나오죠. 여성 대변인이 대부분 기용이 됐다. 그죠? 대변인들이 여자가 됐다. 그럼 왜 여성, 어떤 대변인 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그동안에 어떤 관례를 깨고, 대부분 검찰의 대변인은 남자의 어떤 그, 좀, 힘있고 세 보이는 뭐 그런 분들이 대변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여성 대변인이 대부분 다 차지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태까지 박범계 장관님이 취임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자주 했죠. 어떻게 우리 회의 내용이 다음 조선일보에 흘러가는지 비통할 노릇이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동안에 검언유착의 고리가 결국은 이런 대변인들이 검찰의 입이죠. 어떤 그 부서의 입이나 각종 대검 어떤 대변인, 강력부 대변인, 이런 대변인, 법무부 대변인, 이런 대변인들 자리가 여태까지 검찰이 휘어잡고 있을 때 결국은 검언유착의 통로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형님 동생 하면서 대변인이랑 뭐 끝나고 소주 한잔에 뭐술 한잔 하면서 계속 검찰의 어떤 그 입노릇을 하던 대변인과 기자들의 유착 관계가 아무래도 여성 대변인들이 차지하면서 언론 권력과의 밀착 관계를 끊는 자리가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총 검사가 몇 명인지 아시겠죠? 22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오늘 인사가 660명. 그렇죠? 검사가 총 2200명인데 오늘 인사가 거의 660명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인사가 여러분들 중간 간부 인사죠. 그럼 중간 간부 2200명 중에 중간 간부 뭐 차장급, 부장급, 부부장급까지 중간 간부 인사라고 해요. 그럼 일단 평검사나 그런 검사들을 빼고 거의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2200명 중에서 고위급, 그다음에 그 평검사가 제일 많겠고, 중간 간부 660명이 대부분이 이동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것은 여러분들이 임은정 검사를 꼽고 있습니다.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대검, 아니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박은정 검사의 자리를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박은정 검사는 지금 성남지청장, 지청 중에서도 주요 지청 성남지청장으로 승진 발령이 됐고요. 임은정 검사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전에도 감찰부 소속 아니었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대검 내의 소속이었죠. 대검 내에 소속된 감찰부의 그때는 연구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법무부 감찰관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 대검 감찰관은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대검 감찰관은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보직도 이동이 뭐 얘기 보직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고,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 전체를 감찰하는 거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대검 감찰관은 검찰총장도 잡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대검 감찰관은 검찰총장의 측근들이 앉는 자리였고, 그래서 사실상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수사권을 박탈을 했었죠. 그동안 윤석열이 이문정 검사를. 법무부의 감찰관은 검찰 전체에 감찰을 할 수 있는 큰 어떤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법무부 전체의 감찰관으로서 검찰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검찰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다. 특히 법무부 감찰관은 박범계 장관님의 어떤 과거사, 검찰의 과거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감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임문정 검사가 항상 악역을 해왔죠. 윤석열 정치검사에 대항하는 몇 안 되는 검사였고, 결국은 검찰 전체를 감찰하는 악역이죠. 검찰 동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임문정 검사가 자기 동료들을 감찰해야 되는 또 악역이지만, 과연 임문정 검사가 해낼 수 있을지 좀 여러분들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임문정한테 가장 어울리는 자리다. 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윤석열 X파일이라는 게 이제 고발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건 배당이 됩니다. 윤석열 X파일이라는 사건이 고발이 됐는데, 이게 서울중앙지검 4차장에게 배당이 됩니다. 그럼 4차장은 뭐냐? 김태훈이라는 검사입니다. 이 김태훈은 누구냐? 윤석열 징계할 때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밑에서 실무를 맡았던 분이에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치검찰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징계안을 실무적으로 추진했던 게 바로 김태훈 검사입니다. 그 김태훈 검사가 4차장으로 가서 윤석열 X파일에 대해서 들여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검찰 과장 출신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이 법무부 질문 잘하셨어요. 법무부 검찰 과장 출신이었어요. 그 전에 지금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정수지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정수인데, 지금은 그 전에 법무부 검찰 국장이 누구였어요? 이정수였어요. 한마디로 법무부 이정수 김태훈은 법무부에서도 같이 같은 어떤 뭐죠? 한솥밥을 먹고 있다가 중앙지검으로 같이 넘어온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던 이정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고, 법무부 이정수 밑에서 비서관 역할을 했던 법무부 검찰과장을 했던 김태훈이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정수가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는 대검 감찰국장. 여기는 법무부. 한동훈은 대검 소속, 법무부는 이정수 소속. 이정수였고.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김태훈 검사가 4차장 검사하고 법무부 검찰 과장의 승진 보임에, 이분이 어떻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 인사를 담당했었고, 4차장 검사로 승진하면서 이정수 검사 중앙지검장을 다시 보좌하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에는요 1차장이 가장 어떤 중심이에요. 1차장이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가장 그 핵심적인, 서울중앙지검장 바로 그 다음에 파워가 센 게 1차장, 2차장은 공안과
뭐뭘 맞더라? 특수 공안 특수인가? 3차장 뭐 형사 그리고 4차장이 요번에 김태훈 이 검사가 됐는데 지금 4차장 김태훈이라는 검사가 윤정 총장 가족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원래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윤 총장의 가족 비위를 수사 중이고 현재 반부패 2부에서 형사 2부에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코바나 컨텐츠의 어떤 그 후원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부패 강력 수사 2부가 김건희 사건을 맡고 있고 중앙지검 4차장인 검사가 지금 윤석열의 어떤 저기 뭐죠? X파일이라고 하는 그거를 하고 있다. 아니 이분은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간에서는 윤석열 사단이 승진을 했어요 이번에. 그렇죠? 윤석열 사단이 의외로 승진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변필건 지금 서울 고검장에 여러분들 이성윤 서울 고검장이 중앙지검이었다가 갔죠. 지금 막 채널A 강요 뭐그 변필건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러 명이 고검으로 많이 발령이 났어요. 전보 발령이 났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승진이에요. 고검으로 승진이죠. 지방에 있다가 서울 고검으로 오니까 누가 봐도 승진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아셔야 돼요. 수사권이 없어요. 고검은 직접 수사가 불가능하다. 고검, 여러분들, 중앙지검이 있고, 고검이 있고, 고검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항소심을 다루는 거예요. 항소심을 다루는 거. 이해하십니까? 1심에, 그러니까 수사를 1심부터 해갖고 기소를 때리잖아. 근데 피고인들이 대부분 항소를 하잖아. 그러면 남들이 했던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고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남들이 이미 수사했던 사건을 항소심을 들여다보는 사건이 고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직접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 겉으로는 승진한 것 같지만 사실상 고검에 많이 가셨다. 그러니까 그것도 고검에 고검장이 이성윤이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요거 좀그 분석을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좀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시죠? 아니지, 자리는 누가 봐도 저거죠. 그 다음에 박철우라고 있어요. 박철우 검사를 여러분들이 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박철우 누구냐면요. 박철우, 진재선, 김태훈 검사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핵심이죠. 2차장, 3차장, 4차장 검사 자리에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던 검사들이 대거 발탁됐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그 다음에 박범계 장관을 보좌했던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자리인 2차장, 3차장, 4차장을 다 차지했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이, 그러니까 박철우 법무부 현 대변인이 2차장,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전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서산지청장이 중앙지검 3차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4차장. 추미애 장관 시절에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추미애면 믿을 만하잖아요. 조남관한테 좀 배신을 당했지만. 추미애 장관 시절에 정책기획단장이 3차장 검사로 갔고, 정책단장에서 진재선 서산지청장이 3차장 검사고, 박철우가 여러분들 법무부 대변인이 2차장 검사로 갔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 장관 참모들 과거에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들 과거 그러니까 정권이 말기로 갈수록 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기용하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공보 담당에는 여성 검사들 아까 말씀드렸죠. 공보는 대변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무부 그리고 박현주 법무부 대변인은 박현주 대검에서는 서인선 여성들이 아까 그 진출했다고 얘기했고 미투 사건의 피해자였던 서지영 검사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팀장이 됐고요. 이문정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 그 다음에 변필건, 이거 윤석열 라인입니다. 변필건, 이정섭, 이상현 등 이런 분들은 고검으로 갔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어떤 글을 쓰냐, 바로 김태훈 검사를 바로 깝니다.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까는 검사는 좋은 사람이죠. 조선일보가 이성윤 지검장 엄청 깠죠.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딱 일어나자마자 바로 조선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김태훈을 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4차장 바로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징계를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법무부 검찰 과장이 중앙지검 4차장으로 갔다. 그렇죠? 중앙지검 4차장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윤석열 X파일이나 어떤 그 윤석열 처가 사건을 현재 그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국 장관님 청문회 때 여러분들 국회에 파견됐던 검사가 바로 누구냐면 그 조국 장관님도 보좌하고 추미애 그리고 박범계 장관 체제에서 아까 연임한 박철우예요. 제가 왜 박철우 검사를 믿어도 된다라고 얘기한 게 조국 장관님 청문회 때 국회에 파견돼서 옆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믿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박철우 검사. 조국 장관님 청문회 할 때 뒤에 앉아 있는 검사들 있잖아요. 그때 파견됐던 검사가 박철우 검사고 그래 그 검사가 조국 장관을 조국 장관님 보좌하다가 추미애 장관님도 보좌하고 그다음에 박범계 장관 체제에서 연임도 하다가 이번에 중앙지검 2차장. 그럼 중앙지검 2차장은 무엇을 하냐? 형사부와 공판부를 지휘합니다. 형사 사건과 공판 중심의 사건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눈에 가시는 이제는 이문정과 결국은 박철우가 됐다. 박철우, 김태훈. 이성윤 그렇게 죽이려고 했더니 더 센 사람들이 왔다. 윤석열을 직접 징계를 추미애 장관 밑에서 어떤 도맡아서 실무를 책임졌던 김태훈이 윤석열 X파일과 처가 사건을 맡고 박철우 중앙지검 2차장이 반부패에서 김건희 씨 사건을 맡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지검 2차장의 박철우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의 이정수 4차장의 김태훈이라고 그랬죠. 이정수 박철우 김태훈이요. 여기서 가장 긴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여기서 잣됐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구야? 한동훈이죠. 한동훈.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휴대폰 포렌식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죠? 박철우 2차장이 지금 무슨 사건 맞죠?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 검사가 형사사건 채널A 사건 채널A 한마디로 검언유착 사건 지금 현재 중단돼 있죠. 중앙지검 2차장 박철우, 이정수, 4차장 김태훈. 그렇죠? 채널A 사건에 가장 안테나가 쓰는 것은 바로 한동훈이다. 이걸 보셔야 된다. 한동훈은 지금 옷도 못 벗는다. 윤석열은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한동훈이는 엄연히 어떤 피의자 신분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한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 검찰 인사는 진짜 잘 됐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 나름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기대되는 여러분들 임은정 검사가 이제는 과거에는 검사가 칼도 없는 검사였죠. 사실 제가 지금 자꾸 검찰에게 칼자루 칼자루 얘기하는데 검사는 사실 펜을 쥐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검사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죠. 검사들은 사실 법률가죠. 법률가들이 정권의 신형화돼 갖고 어느 순간 펜 대신 칼을 차면서 정권의 입맞춤에 칼춤을 췄던 거죠. 임은정 검사가 이제 수사권이 생겼죠. 검찰을 향한 수사권이 어디까지 펼쳐질 것인가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진혜원 검사는 어디 부부장 검사로 가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제가 분석한 검찰 인사 여러분들 뭐 저는 전체적으로 잘 됐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조중동이 워딩이 있어요. 조중동의 그 보이지 않는 늘 그 프레임 시우가 뭐냐면 친녀 검찰 꼭 앞에 임은정 친녀 검찰 이성윤 친녀 검찰 이런 낙인 찍기 그렇죠. 그리고 어제 전용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늘 개국본을 얘기할 땐 친녀 단체 뭐뭐 할 때 친뭐지 무슨 친녀 단체 이래요. 그러니까 친녀 단체가 조금이라도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 아주 그 단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여권 전체를 욕하기 위해서 늘 앞에 여러분들 태극기 부대를 친야 단체라고 얘기 안 하잖아. 어버이 주옥순이가 있는 어버이 연합 뭐죠? 엄마 부대인가? 그런 데를 엄마 부대 봉사단의 주옥순이라고 해야지 친야 단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먼저 어떤 정치 성향의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 이후에 기사가 나가는 거죠. 친야라는 말을 안 하죠. 늘 친녀 단체 일단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 되면 친야 단체 제야 단체 뭐 이 지랄 떨죠.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 네, 오늘 검찰 인사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 조금 뭐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더 취재해 갖고 더 좋은 정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